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남자는 카푸어, 여자는 명품 소비. 허영심 문화, 빈깡통. 그러다 골로 갑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수신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사실 뭐 요즘에 여긴 남녀가 좀 투자요. 멀쩡하지 않아요. 많이 멀쩡하지 않은데, 뭐 카푸어도 있고 여자는 명품 소비인데, 근데 카푸어보다 명품 소비한 여자가 더 많아요. 카푸어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근데 카푸어도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준것 같아. 카푸어가 왜냐하면 카푸어가 이제 잘 되려면 중고차 매장에 차가 잘 나가야 되는데 요즘 차가 잘안 나간대요. 예. 그리고 독일 차가 안 나간대. 원래 카푸어들이 새 차는 못 사니까 이제 그 독삼사 있죠. 독삼사 이제 그 중고차를 많이 사거든요. 근데 요즘에 잘안 팔린대요. 독삼사 인기 좋은 것도 좀 옛말이래. 그래서 카푸어도 좀 몸살이고 있는 것 같아. 명품을 소비하신 분들도 몸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명품을 쓰는 사람은 쓰는 것 같아요. 예, 쓰는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지하철이나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명품 가방 매는 분들 쉽게 볼수 있고, 명품 부츠도 신는 분들이 있고. 아, 일단 골로 갑니다. 둘다 골로 가고. 카푸어로 골로 간 사람 많죠. 근데, 카푸어보다, 저 여자 명품 소비가 좀더 위험하다 생각을 해요. 뭐 카푸어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카푸어도 나중에 빚져가지고 이제 좀 상황 안 좋아지고 명품 소비도 인생 안 좋아져. 근데 둘다 문제가 있는데 저는 왜 명품 소비에 좀더 문제가 있냐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둘다 빚이 생겨요. 카푸어도 이제 대출받아 차를 샀는데 감당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명품 소비를 한 사람들도 카드값 감당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빚이 생겼는데 이 빚을 갚아 나가는 것에 있어서 여자분들이 훨씬 더 힘들어. 예, 여자분은 갑자기 빚이 생겼다고 악착같이 이래가지고 갚는다거나 그런 멘탈이나 근성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빚을 저버리면 그냥 리볼빙 하면서 그빚 잔뜩 쌓아놓으면서 순진한 호거나 잡아서 그 사람한테 좀 넘기면 안 될까? 그런 생각 가진 분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될 거예요. 안될 거야. 그러니까 명품 소비가 더 나쁜 게 뭐냐면 카푸어들은 적어도 카푸어 짓 하면서 결혼식장에 나오진 않아요. 남자들이 명품 소비한 여자를 더 싫어하는 게 있어. 훨씬 더 싫어하는 게. 남자는 카푸어 짓을 해도 자기만 자빠지지 남을 힘들게 하진 않아. 그리고 적어도 결혼식장에 카푸는 안 나와요. 웬만하면 안 나와. 왜냐, 남자나 동물 자체가 자기가 뭔가 일정 이상의 능력이 안 되면 결혼식장에 안 나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런 분들이 결혼식장에 많이 나온다는 거야. 왜냐, 자신들이 못 갚으니까. 왜냐, 여자 능력이 없어도 데려간 남자들 많다. 이런 희망의 도를 돌리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 근데 안 데려갈 거예요.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중고 사이트 같은데 명품 파는 분들 많이 있는데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뭐냐면 한번 명품이 맛들린 사람은 형편이 안 좋아도 사게 돼요. 형편이 안 좋아도. 여러분 혹시 일본 만화 중에 사채꾼 우시지마라는 만화 아십니까? 예. 네. 거기 에피소드 중에 젊은 여자 편이 있어요. 젊은 여자 편. 가장 잔인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좀 우울하고 굉장히 좀 현실고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 젊은 여자 스토리에서 이 명품 소비하시는 분들의 최후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스토리는 차마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예.
혹시나 보실 일 있으면 사채꾼 우치지마. 젊은 여자 편. 그 나무위키에도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결혼이 안 되면 그런 스토리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게. 왜냐하면 이 명품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 사치의 맛을 들이면 한번 맛들였잖아요. 못 나와요. 한번 샤넬 가면 매봤잖아. 또 매고 싶어. 형편이 안 좋아도 매고 싶어. 방세 밀려도 매고 싶어. 직장 찾아도 매고 싶어. 아마 여자분들 중에 명품 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명품 아이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있어요. 뭐냐 하면 형편이 안 좋은데 집에 가보면 선반 같은데 명품 가방을 이렇게 전시장처럼 진열하신 분들. 네. 브랜드별로 진열하신 분들 있어. 그럼 뭐하냐고. 나의 통장 잔고는 바닥인데. 아무튼 아무리 뭐 물건이 좋아도 자기의 주제를 봐가면서 자기 눈치 봐가면서 미래를 설계하면서 가야 됩니다. 앞으로 저렇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사람들 골로 갑니다. 그냥 골로 가요. 저렇게 폼 잡는 거 한때입니다. 한때 절대 영원할 수 없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임대인들 세입자 이한동을 금지조항 넣었음 하네요. 우리 원룸은 개 고양이 못 키웁니다. 여자분들 마음이 힘드시면 전이나 교회에 나가세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넣으신 집도 있어요. 그 원룸오피스텔 건물주 분들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 안 받겠다고 하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안 받으면 집 들어올 때 안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야가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분명히 계약할 때는 나 반려동물 없어 해놓고서 몰래 데리고 와요. 그런 여자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할 때 당시에는 절대 반려동물 데려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 저 반려동물 없어요, 혼자 살 거예요 해놓고서 계약하고 나서 몰래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경우가 은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 반려동 없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옆집에서 뭔가 고양이에서 들린다, 개소 들린다 이 말해요. 몰래 데리고 와서 키우는 사람들도 꽤 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래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데리고 와서 키우는 경우. 왜 그럴까 진짜. 아니 반려동 없으면 안 되나?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 반려동물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개고양이 키우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이런 원룸오피스텔은 내 집이 아니잖아. 그 공간도 좁고 거기다가 거기 사는 분들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여자분들 중에 원룸오피스텔 사는 분들 중에 벌이가 좋은 분들 얼마나 있어? 솔직히 거의 없어. 벌이가 좋은 분들. 나 여자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벌이가 안 좋아도 비싼 원룸이나 이 오피스 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내가 벌이가 안 좋으면 좀 멀리 가서 방세가 저렴한 데 가거나 해야 되는데 비싼 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비싼 데. 비싼 곳을 고집하는 분들. 벌이가 많고 능력이 좋으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다 반려동물 이렇게 키워.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길을 걸어갈 때 젊은 아가씨 같은 분이 개고양이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좋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 이제 대학가나 원룸촌 같은 데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그분들은 원룸 오피스텔을 키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과연 그런 생각 듭니다. 저분들은 허락을 받고 키우는 건지 형편이 좋아서 키우는 건지.
저 같이 사는 분들은 저분들 때문에 고통받는 게 없는 거지. 그런 생각 들어. 아, 공간이 사람 만든다고 비싼 곳에 산다고요? 공간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간이 좋아도 사람 자체가 마탱이 갔으면 그 공간도 아무 소용 없어. 예. 공간이 좋으면 뭐합니까? 거기 사는 사람이 멀쩡하지 않은데. 그럼 그 공간도 멀쩡하지 않은 거야. 아니, 오피스텔 좋은 데 살면 뭐합니까? 그 개고양이 키우면서 정리 안 하면 금방 지저분해지는데. 금방 더러워지는데. 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들이 왜 오피스텔 좋아하냐면, 그것도 있어. 뭐냐면, 오피스텔이 아무래도 편의상이 더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오피스텔 보면 이제 벽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리석으로. 벽지가 아니라. 예, 네, 신축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고양이 키우더라도 이제 벽지 갈라지거나, 흠집 나는 게 없다 보니까, 키우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일반 원룸은 이제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이 도배를 벗기면 나중에 이제 원상복구 해줘야 되니까. 꼭 왜 그렇게까지 해서 키우려고 하지? 우리 원룸은 개, 고양이 못 키웁니다. 근데 못 키우는 거 아는데 몰래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아마 점점 빡빡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데 반려동물 키우는 게 점점 빡빡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키우기 힘들 거예요. 대리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대리석으로. 좀 컨디션 좋은데. 근데 그런 데는 비싸겠죠. 여자분들 마음이 힘드시면 저기나 교회 가세요. 저는 안 가는데 교회 많이 갑니다. 예. 네. 근데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종교 문화를 많이 안 좋게 만들어요. 종교 문화를. 특히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뭐 교회만 틀린데 청년부 있죠. 청년부. 교회가 그 어린이부 있고 청소년부 있고 청년부 장년부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청년부가 하면 여초예요. 여초고 이런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와. 많이 와가지고 남자 스캔해요. 해가지고 아 돈 많은 호구 없나. 예. 네. 자기들끼리 간을 봐요. 예. 네.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남자분들은 교회가 불편해요, 나이 먹어.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좀 그런 게 있거든. 교회라는 게 굉장히 좀 서로 간에 간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주 얼굴 보이면, 이름 물어보고 뭐, 직업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하면서 서로 스캔하는 게 있어. 그냥 자리 참석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 이게. 특히 청년부는 굉장히 침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같은 데 가입하면 이러면 이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뭐 가입서 같은 거 돼요. 가입서. 청년부 가입서라고 하면서 거기에 인적사항 다 적어. 이름, 뭐 나이, 그리고 이제 집주소, 직업, 핸드폰 번호, 이메일 번호 적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다 들어가는 거잖아. 자기들이 이렇게 공유한다니까. 그래놓고 뭐 갑자기 카톡 와가지고 이번에 교회 와셨던 분 맞죠? 하면서 예, 맞는데 누구시죠? 아, 저 저번에 기억 안 나세요? 저번 주 일요일날 그 옆자리에 앉았던 여잔데.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무슨 일로? 아, 앞으로 자주 볼 사이인 것 같아가지고요. 예, 세신자 기록부 맞아요. 그거. 이거 적는 순간 골치 아파요. 이거 적는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와.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두 번째 보잖아요. 그러면 오빠라고 불러요. 오빠라고 불러. 그러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 근데 뭐 오빠 동생 해도 되는데 좀 굉장히 뭔가 이상하죠.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개고양이는 이런 좁은 공간에 키우지 마시고 나중에 돈을 벌어서 예, 좀 넓은 공간에서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키우지 말라는데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쫓겨나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